반갑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네, 주식 도울 선생입니다. 네, 오늘 안내드릴 종목, 네, 신라젠. 네, 신라젠, 네, 안내해드릴 거예요. 네, 우리 위에 상단에 있는 구독과, 네, 좋아요. 네, 구독과 좋아요. 네,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주님. 네, 오늘 신라젠 안내해 드릴 건데, 요즘 신라젠 조금 핫하면서 조금 좀 의심스러운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주말에 출근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라젠 지금 금요일 날 5,610원, 네, 170원, 네, 한3% 정도 하락된 금액에 장 마감을 하였고, 시외에도 5,570원, 네, 한 40원 떨어진 금액에 거래를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신라젠 요 투자자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라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들고 계시긴 해요. 보시면 12일날, 네, 우리 개인, 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고 계십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 형님들은 좀 이제 매도해서 나갔다라는 부분, 네, 확인 가능하시고, 우리 제일 중요한 거 투신, 네, 우리 투신 형님들 아직 있습니다. 네, 연기금은 없고, 그다음에 사모펀드, 네, 사모펀드와 우리 투신, 투신과 연기금 이제 사모펀드에서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우리 신라젠이 이슈가 나올 거다라는 부분, 네, 이슈가 나올 거라는 부분 있으니까 요거 좀 관련해서 좀 알고 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우리 신라젠의 큰 재료가 뭔가요? 네, 신라젠의 큰 재료, 네, 재료가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주주님? 네, 패사백. 지금 패사백 관련해서 미국, 네, 바이오 제약사, 네, 어디죠? 네, 리젠 네론, 네, 여기와 리젠 네론과, 네, 공급계약, 네, 공급계약 또는 리젠 네론에서 신라젠을 인수합병 요렇게 진행할 거라는 좀아좀 찌라시라고 그래야 돼,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공급계약 실패한다 그러면, 네, 리젠네론에서 신라젠을 인수한다, 네, 인수한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어요. 우리 주주님들 지금 불안불안하시죠? 왜 그러시냐, 알다시피 예전에 우리 신라젠이 상폐 위기까지 갔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좀 보시면은 요거 관련된 자료와 정보는 요렇게 조금 이렇게 도울 선생이 준비해 놨습니다. 요거 자료, 관련된 자료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네, 방송 중간에 신청하시는 방법 보고 꼭 신청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라젠 조금 이제 보시게 되면, 신라젠 코롱 티슈지는 꿈의 암 치료제 개발, 암 정복 머지않았다라는, 네, 장밋빛 전무한 보도가 막 수시로 나오고 했었어요. 주가도 올라가고 한때 20만원까지 올라갔었다라는 부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라젠 어떻게 됐었어요? 네, 예전에 상폐 위기까지 갔었잖아요. 상폐 위기. 네,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신라젠이 좀 불안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리젠네론에서 네, 암 치료제 관련해서 공급 계약이 좀 원활하게, 원하는 가격에 협상이 안 된다 그러면은, 네, 우리 신라젠 인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 꼭 알고 가셔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부랴부랴 주말에 쉬지 않고, 네, 출근해서 방송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네, 11월 24일 최저가 4,290원. 네, 11월 28일 날 고가 7,260원 찍었습니다, 최근에. 네, 지금 얘왜 올라간 거죠? 우리 신라젠이 왜 이렇게 올라갔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패스압에 관련해서 우리 경쟁사가, 네, 실패했죠, 임상 실험에서. 우리 신라젠의 패스압에 어떻습니까? 네, 성공해서 지금 미국의 초글로벌 제약사인 리젠네론에서
우리 같이 할래? 해볼까? 이렇게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올랐어. 7,260원까지 갔었고, 지금 이제 바닥 구간도 다지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 구간 다지면서 지금 상승 파동 나오면서 다시 하락 파동, 얼라이언트, 지금 파동 일으키면서 올라가고 있죠. 오늘 잠을 제대로 못 잤더니 한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막 혀가 꼬이고 막 머리도 지끈지끈 아프며, 네, 지금 너무 졸립습니다. 하지만 요런 신라젠 관련해서 조금 방송을 하고 있는 부분, 우리 주주님들 조금 이 도울 선생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닥 구간, 네, 이 바닥 구간 지지하면서 올라갔다가 지금, 네, 아, 거대하게 이렇게 찍고 내려와졌죠. 지금 5,610원, 네. 신라젠 이슈가 있는 건 맞습니다. 공급 계약 발표냐? 아니면 기업 인수합병 기사냐? 공시냐? 지금 이둘 중에 하나가 매우 중요한 시기예요. 우리 주주님들만, 네, 피해 보실 수 있는 상황. 네, 차라리 공급 계약 보다는 그냥 기업 인수합병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신라젠 상폐 위기까지 한번 몰린 적 있었잖아요. 상폐 위기. 네. 지금 뭐잘 버티고 있지만, 우리 꿈의 암 치료제, 네, 패스아베. 네. 네, 이 패스아베 하나로 지금 거대 글로벌 제약사에서 신라젠과의 공동적인 투자 발표 이런 걸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데, 아, 좀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이거 좀더 자세하게 좀 알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울이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네, 아까 준비해놓은 자료,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리젠 네론의 신라젠 인수합병 관련된 자료, 네, 제가 아는, 네, 여의도의, 네, 주식 종목, 네, 그 다음에 뭐 관련된 분들 많아요. 증권사에 관련되신 분들 많고, 그 다음에 뭐다 아시는 땡땡땡 타이거즈, 네, 이런 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일명 세력들에게 정보 얻은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자료와 정보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무조건 신청해서 받아가시고요.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주님들, 네, 엄청 고생하시는 거 누구보다 더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미리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 빠지고 난 다음에 대응하실 수 있나요? 그러면 손실 보고 매도해야 되는데, 네, 우리 이 도우리 요런 거 관련해서 매수 타점, 네, 매도 타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간단해요. 이 도움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네, 위에 상단에 있는 도울 전화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네, 어떤 문자냐? 네, 010. 도울에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돼요. 아, 진짜 도울이 엄청 졸립습니다, 지금. 네, 요거 보시게 되시면, 네, 요거 자료와 정보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위에 상단에 있는, 네, 이 도울 전화번호 있잖아요. 여기로 010, 네, 4903에, 네, 4619번으로, 네, 신이라고, 신라잔의 신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네, 대응 전략 자료, 그 다음에 패사백, 리젠네론과의 공급 계약 또는 신라젠 인수, 네, 관련된 자료 드리겠습니다. 무료로. 이거 무조건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상담 원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신과 종목명 보내주세요. 뭐 LS다라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 도우리 분석하고 브리핑하고 매도 타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답장 드릴게요. 전화하면 안 받으실 거고 싫어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답장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도울에게 문자 보내세요. 010. 네, 4903 4619번으로 지금 당장 신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용 무료예요. 무료니까 무조건 들어오시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텔레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둘이 운영하는 방이 있어요. 이 방에 많은 분들 들여 있으니까, 입장에 있으니까 이분들과 소통하면서 주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방만 운영하느냐? 아닙니다. 네, 방. 이 돌이 이렇게 두 개의 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방 들어오셔서 돌이 안내해드리는 실시간 방, 네, 방에서 이제 각종 자료와 정보 받아가시고, 네, 이거 준비해놨다고 하는, 네, 이거 자료 받아가세요. 무료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010-4903에 네, 4619번으로, 네, 이 번호로 신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돼요. 그럼 돈 벌게 해드립니다. 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다 드리고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네, 도우리, 네, 매수가 잡아드리고 매도 타점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울과 함께 1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해봐요. 어떻게? 텔레방에 있는 모든 주주님들처럼, 도울과 함께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도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워요. 매수가 잡아드리고 매도가 이렇게 잡아드립니다. 타점 잡아서. 이렇게 시키는 데로만 해도 이렇게 수익을 보실 수 있어요. 8%, 10%.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 무료로 드릴 테니까 무조건 받아가요. 우리 주주님들 대응을 해야지. 봐요. 이거 우리 때 도우리 좋은 소식도 있어요. 신라젠 누니까 회사백 임상맞선 AI 바이오 메커 적용 추진이라고 엊그저께 기사 났습니다. 주가. 네,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세력들에게 털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주님들. 네, 이렇게 좋은 기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신라젠. 네, 요런 부분 관련된 거 자료 다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근데 조심해 하셔야 될 거는 상패 관련해서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부분 꼭 알고 가셔야 되고, 우리 주주님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니즈네론에서 신라젠 인수 또는 인수합병 하려고 한다는 부분,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신라젠, 네, 위험한 종목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도우리 안내해드리는 자료와 정보 받아가서 피해 없으시도록, 네, 주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도우리에게 이렇게 자료와 정보 달라고 이렇게 보시면 문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주님들. 이 분들처럼 이 돌에게 문자 한통 보내세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라젠 주주님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고, 네, 탈출 기회. 네. 매수, 매도 타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10 4903에 네, 4619번으로 지금 당장 신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세요. 네. 일단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이 도울 선생 네, 다음 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